그래서 준비할 거는 딱한 가지예요. 돌김. 돌김이요. 돌김을 살짝 구워서 이제 잘 구워갖고 잘게 부숴. 잘게 부숴서 이제 죽을 쓰세요. 죽을. 이제 아침, 저녁 이제 내가 공복에 이 죽을 양념 없이 한 공기씩 꼭 먹고 식사를 하시라 그랬어. 잘게 부셔갖고.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추석이 금방 요 앞으로 이제 다가왔는데, 네. 추석 때 이제 술 먹고 기분 좋게 술 먹고 마지막에 막다 때려 부수거든요. 맞아, 맞아.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일부에 이제 그런 사건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알코올 중독으로도 이런 가장 파탄 위기가 또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항상 꼭 이런 술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 네. 정말 가실 때는 막 바리바리 뭐 조기도 사가고 뭐도 사가고 뭐 어르신들 그렇게 뵌다고 이제 막 갔다가 오는 길에 아주 막 친인척끼리 아주 뭐 사다리 나가고 아주 막 그런 분들이 꽤 있으셔. 아닌 분들이 더 많겠지만은 그렇죠. 오늘은 이제 매화신녀가 한때 술 때문에 가정 파탄 위기까지 가셨다가 지금은 너무나도 세상에서 너무나도 다정하고 성실한 가장으로서 이제 역할을 톡톡히 하신다고 이제 매화신녀 이제 짜장면 좀 얻어먹은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제 술을 툴 이제 아무 때나 마시고 남에게 혼자 시비를 걸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물건 팍 집어 던지고 이런저런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에 아주 그냥 또 나가서 술 마시고 폭행이 아주 시비에 정말로 아주 그냥 술로 인해서 아주 폐가 망신할 정도로 아주 그냥 심각한 알코올 중독까지 아주 오셨던 분이셨나 봐. 또 술이 깨면은 이제 또 기억을 못해, 이분이. 아내한테 이제 미안했어. 잘못했어. 이젠 절대 술안 먹을게, 내가. 술안 마신다면서 또 싹싹 빌고 또 남편이 피니까 또 어떻게 아내분은 또 마음이 또 이번에 내가 정말 한 번만 더 믿어본다, 내가 막 이러면서 마음이 또 누그러지고. 근데 이게 또 며칠 있으면 또 반복인 거야.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또 그래요, 그렇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 이제 아내분이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 혹시 네 남편이야 저 귀신 씌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귀신 씌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야 저럴 수는 없는 거야 저럴 수는 없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 아내분도 아 진짜 저 사람 진짜 귀신이라도 씌어서 저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점집을 막 여기 찾다가 이제 여기 매화당으로 오게 된 거지. 예약을 하고 이제. 근데 내가 이렇게 점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건 무슨 귀신의 문제도 아니고 조상의 문제도 아니야. 이건 인간의 문제네. 인간이 문제야. 인간에서 이제 나타난 문제인데 내가 감독님 그거 아세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살짝 이야기했던 거 있었는데 네. 그 이야기를 또그 점사 보러 오신 이분한테 또 해드렸어. 그 영상은 또안 보고 오셨나 봐. 그래서 준비할 거는 딱한 가지예요. 돌김. 돌기며. 돌김을 살짝 구워서 이제 잘 구워갖고 잘게 부숴. 잘게 부숴서 이제 죽을 쓰세요. 죽을. 이제 아침, 저녁 이제 내가 공복에 이 죽을 양념 없이 한 공기씩 꼭 먹고 식사를 하시라 그랬어. 잘게 부셔갖고 아침 네. 저녁 공복에 이게 금주에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왠지 알아요? 돌김은 이제 홍조류거든. 이제 해안가 바위에서 자연 서식하는 거예요. 양식김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돌김에는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거든. 속이 든든하고 허하지가 않아. 술이 배가 부르면요 별로 안 땡겨. 그쵸. 그래서 술 생각이 덜 나요. 비타민도 많고 소화도 잘 되고 이제 몸에 있는 독소도 좀 빼내줘. 이 돌김죽으로 이제 좀한 일주일 정도를 좀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효과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21일간을 좀 다시 좀 해봐요. 좀 분명히 이제 효과가 있으실 거야. 그런데 요즘은 안 그런 가족도 좀 계시겠지만은 이제 정말 가족 간에 이제 서로에 대한 관심? 대화? 정말 한 지붕 아래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 간의 대화가 세 마디 하기도 정말 힘이 들어.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생각들 좀 해봐봐. 이 사람이랑 결혼을 했을 때 처음 연인에서 가족으로 연을 맺었을 때도 내 남편 내 아내가 알코올 중독의 폭군이었어? 아니었잖아. 늦었다. 뭐 틀렸어. 이 사람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달콤한 과일이 좀 익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서로 가족들 간에 좀 오전에 좀 모닝 인사 잘 잤어? 어쩌고 저쩌고 출근하면서 오늘 하루 화이팅 하면서 퇴근 후에 가족들끼리 좀 즐거운 식사들도 좀 하시고 대화들 좀 하시고 오늘 회사에서 어쨌어? 저쨌어? 하면서 아이고 힘들었구나 하면서 좀 다독여도 주고 그러다 보면 선대의 조상님들도 아유 우리 자손들이 저리 열심히 서로 아끼고 챙기고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가 조금 더 도와줘야지 도와줍시다 하고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렇지. 좀 대화들 좀 하고 사셨으면 좋겠어. 네. 응. 알코올 중독 제일 1번 끊는 방법들이 서로 가족 간들의 대화입니다. 이 점 좀 참고 좀 하시고요. 서로 화목하게 좀 즐거운 한가위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